중급이네. 상급 정도로 만들면 특히 성은 개방일이라서 성황이었습니다. 주인님도 아가씨와 같이 보러 가지 않겠어요? 간다. 알겠습니다. 그럼 갈 준비를 하죠. 아빠, 성 안쪽은 이렇게 넓군요. 공주가 되어서 살아보고 싶어요. 안 돼. 넌 내 딸이야. 내 딸은 공주. 넌 이미 공주. 저기 공주는 필요 없어. 뭐지 아가씨? 혼자서 다니면 위험해요. 빨리 집에 돌아가걸라. 뭐가 있더라? 시장 나온 김에 외상값이나 받으러 갈까? 정규라고? 난 그런 건 믿지 않아. 괜찮은 장사라고는 생각하지만 예치도 않은 힘을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과 돈을 모으니까 그렇지. 저 남자도 공략할 수 있다고 하던데. 주인님, 쓸데없는 질문인데 지금도 이자벨님을 생각하십니까? 이자벨님은 항상 평화를 염원하셨어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돈이 없어지나? 한번 정도는 저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번 해보고 싶군. 하지만 역시 나 같은 건 어울리지 않아서 언제나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더라고. 가보고 싶어. 가봐야지. 그렇지만 고민하는 남자. 전에 레논 선생님의 그림 모델을 부탁받았었어. 열심히 부탁하길래 생각하긴 했는데 그려놓은 게 이상한 추상화였어. 예술은 어려운 거구나. 뭔 소리야? 돈이 없어요. 중국만 겁나 열심히 당겨야지. 그다음에 출연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휴식을 해. 오, 자네는 마마마가 아닌가? 공부는 잘 되고 있나?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집에서 일할 메이드를 찾고 있는데 자네라면 소개해도 괜찮겠군. 자네만 좋다면 그쪽에 소개시켜주겠네. 어떨까? 말씹음. 있잖아, 크리스티나. 왕자님은 어떤 사람일까? 갑작스런 이야기군요. 하긴 저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멋진 분임에 틀림없어요. 그렇겠지. 역시 백마 같은 걸 탈까? 물론이죠.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맞이하러 하실 거예요. 야, 나의 레이디. 그대를 맞으러 왔어요. 라그? 와, 멋져! 에? 저기 크리스티나.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에게 축복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열리죠. 우아로운 퍼레이드에서 마차에 타고 모든 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아, 물론 마마마 씨한테도 손은 흔들어 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고마워.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아, 지금이 제일 좋은 장면이니까 방해하지 말아요. 미안. 아이는 그래요.
여자아이 하나에 남자아이 둘 정도? 이름은 큰 아이부터. 아, 누가 좀 말려줘. 마마마 씨, 오늘이 생일이죠? 축하드려요. 어, 응! 고마워, 크리스티나. 주인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가씨 생신이죠. 1년은 정말 빠르군요. 아가씨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선물은 어떤 걸로 할 생각이죠? 안 살 건데? 그렇군요. 아가씨의 생일에 선물이 없다니. 브로우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돈 없다 뜨겠다. 용돈을 주시겠습니까? 돈이 부족한 것 같다. 용돈을 주지 않았다. 아빠, 내 생일 기억해요. 나쁜 아이라서 축하해주지 않는 건가? 아니야, 난 35골드밖에 없어. 우와. 메이드의 아르바이트? 뭐야, 메이드 아줌마 뒤에 무서워 보이는데? 대단해요. 당신께 실력이 있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잘해주었으니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해야겠군요. 왜 이러세요? 감사합니다, 부인.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어서 와요. 정확한 시간이군요. 그럼 청소부터 시작해주세요. 청소인가? 여, 마마마! 잘 지냈나? 아, 니제! 오늘도 수행이야. 하루라도 단련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무도의 왕도는 없다고 아버지도 말씀하셨고. 흥... 나도 빨리 강해져서 이 나라 최고의 검사가 될 거야. 리자, 멋지다. 이봐, 감동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에?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너도 같이 강해져야 한다. 응, 마치 우리 아버지들처럼.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경쟁할 강적이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언제나 말씀하셔. 그래, 이건 우리의 운명인 것이야. 그런 게 어딨어. 오늘도 집에서 파티가 있어요. 주최자의 딸이다 보니 저도 긴장이 되는군요. 당신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김장해요? 지금 철이 무슨 철인데 김장을 해? 도구점의 알말이지. 고객 중심의 영업, 소비자의 편. 좋아, 멋진 경영 밤침. 밤침?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그것만으론 부족해. 뭐 나한테 매각하는 쪽이 행복할 것 같군. 365원이야. 어, 매력이 많이 오르네. 와, 좋은데요? 여기는 교회일까? 안녕하세요. 에바예요. 어, 네. 마마마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어요. 저는 이곳의 수녀인 에바라고 합니다. 마마마 씨는 참 훌륭하네요. 아직 어린데 혼자서 교회 오다니. 네, 저... 기도는 신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신앙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마마 씨.
비오는 날은 우울하군요. 걷기도 힘들고 옷도 젖어버리고. 그렇지. 그래도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대로 즐거운 일들이 있어. 어머, 그런가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라거나 개구리의 합창 같은 거? 비가 오는 날에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 그리고 마음에 드는 우산을 쓸래도 비가 와야 되고 또... 당신은 재미있는 사람이군요. 그런가? 695원이야. 안 되네. 수학책은 언제였죠? 망했다. 이거 메이드할 필요가 없는데. 마마마씨? 당신도 이 저택에 어지간히 익숙해진 것 같군요. 물론 일을 잘하면 그만한 급료를 지급합니다. 다음부터 급료를 조금 더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어머나, 일부러 그 말을 알아? 고마워. 아, 혹시 괜히 와서 귀찮게 한 거야? 천만에요, 귀찮다뇨.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행이다. 그게... 고마워요. 어딜 가지? 아, 그만 만나. 마주긴 전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걸 인간은 못 참나요? 못 참아. 못 참아! 춤춰! 제끼라웃! 헐, 피로도! 피로도를 못 보고 있었는데 망했다. 이러다 병 들고 말아. 이러다 큐브가 날... 양육비? 망했는데? 야! 드레스가 없다고? 샵으로 가죠. 어디죠? 양복점? 여름옷 사고 겨울옷. 드레스. 드레스빨 좀 봤나? 비싼 게 있네. 댄스. 지금부터 댄스 콘테스트를 열겠습니다. 국왕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래의 무도회를 위해 다들 열심히 한 것으로 한다. 미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죽어간다. 로딩님 20개 고맙습니다. 우와, 사람이 많다. 이런 곳에서 잘 출 수 있을까?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춤을 선보일 사람은 마그레트 미나 해밀턴. 내 연기로 관객을 매료하겠어. 연기인가요? 실수하는데. 로딩님 23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꺾기춤인가? 춤다. 즐겁게 하시고. 쓰는 소문. 굉장한 연기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참가자는? 지지 않을 거야. 쟨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하겠...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오예, 오예, 넌 춤이랑 안 맞는다. 춤추지 마. 삐끄덕 아니네. 후반에만 잘하네. 드디어 나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참가자의 댄스. 이제 드디어 잘 부탁합니다. 아, 실망이야. 내 딸을 저렇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귀여운 아이였어. 예술성 마마마. 어린 나이에 정말 훌륭한 활력. 분하지 않아. 얼만데? 750골드? 내가 시그어지려고 내가 시그어 들려고 내가 저걸 얻으려고. 더욱더 강해지세요. 그런 건가? 아, 말도 안 돼. 바캉스. 아니요, 조금이니까 어쩔 수 없었음. 우와, 맛있다. 가을산은 과일이 가득하네요. 아빠도 먹어볼래요? 응, 이거 제일 큰 거예요. 네, 아빠 맛있는 걸로 골랐어요. 환영. 놀고 왔니? 일하렴. 돈은 벌어야겠고 쉬어야겠고 공부는 해야겠고. 금방 오르는데요? 성탄절 축하해요. 이거 드릴게요. 놀랐어요? 제 선물이에요. 큐브랑 가게를 돌면서 고른 거예요. 아빠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어보세요. 어떨까?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아빠가 기뻐해서. 하나도 안 기뻤어. 내 돈 써줬잖아. 진짜 이곳에 왕과 왕비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왕비와 왕, 누가 왕일고 누가 왕비일까? 이렇게 집이 큰데 왕은 길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밖에 없는데? 저 안쪽에도 있나? 그냥 성대왕들 사진 아닐까요? 개그는 개그일 뿐. 너무 진지해지지 마십시다. 마마마씨? 당신 여기 와서 일한 지도 꽤 되었네요. 슬슬 급료를 올려도 괜찮겠어요. 감사합니다, 부인. 주인님, 큰일이에요. 아가씨가 집 밖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뭐야, 우리들이랑 안 놀 거야? 장난치지 마! 지금 심부름 가는 중이니까.
우리들하고 노는 게 더 중요할걸? 어때? 이리로 와! 그럼... 장난치는 거야? 괴롭혀 줄 거야! 그럼 심부름 다녀오고 나서... 안 돼! 지금 바로 이쪽으로 와! 무슨 짓이야! 니네 엄마, 니가 싫어서 집을 나간 거지? 그렇게 고집스러운 게 싫었던 거 아니야? 왜 너하고 상관없잖아! 어떡할까요, 주인님? 이러고 있는 동안 아가씨가 지켜봐. 지켜봐! 프라이드를 높이고 있어! 에? 하지만,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물음표? 그렇지 않아! 어머니가 날 싫어해서 나갔다니...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바보! 무슨 짓이야! 으아! 마마마가 화냈잖아! 도망쳐! 어머니... 아가씨...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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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안 줌. 스트레스 많이 있네. 상관없어.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넌 아빠의 딸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너 잘 되는 거에 쓰기 때문에 계속 돈 벌으렴. 아빠는 일 못해.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